햇살이 반짝이는 여름날 뜨거운 열정과 함께 탐라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나머스테. 아, 날씨 많이 더우시죠? 네. 아, 제가 인도에서 왔는데 인도에서 와서 여기 날씨 덥다고 하면 안 되겠죠.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진행입니다. 아, 괜찮죠? 외국인이랑 같이 여행해도 되겠죠? 아, 제가 여러분과 같이 여행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제주도에 숨겨 있는 그 매력을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올해가 이제 되게 중요한 날이거든요. 오늘 주제가 그 3.1절 이제 100년 주년 되다 보니까 오늘 이 3.1절 100년 주년 관련해서 오늘 이 기행하게 되는데요. 같이 하신 박찬식 박사님께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식 박사님 어디 계신가요? 아, 저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한국에 역사 공부하면서 예. 3.1절도 공부했는데요. 예. 그래도 잘 모르거든요, 이게. 예, 예. 그래서 박사님 만나게 돼서 예. 너무 영광이고 오늘 비행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게 조금 뭘 알아야 될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제주도에 3.1운동 비롯한 항일 독립운동의 어떤 역사적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곳들 가운데 제주도 3대 항일 독립운동 하면은 법정상인운동, 조천이 만세운동, 해녀항일투쟁이 있습니다. 이 3대 항일운동이라 그러는데 오늘은 이 3대 항일운동 가운데 조천 만세운동하고 그 다음 또 해녀항일투쟁 이 두 군데 역사적인 자취를 같이 탐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박사님과 함께 예. 여러분과 함께 탐각행 되게 기대가 되거든요. 예. 아, 출발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출발해볼까요? 네! 출발! 출발! 제주 항일운동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2019년 첫 번째 탐라기행. 3.1운동의 물결은 바다 건너 제주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총칼에 맞서 맨몸으로 독립을 외쳤던 사람들. 그들의 흔적은 마을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제주를 만나봅니다. 제주 항일운동의 서막은 제주의 관문 조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금배란 미석은 1925년도에 세워진 미석입니다. 이 비석이 세워진 연유는 1919년 3월 16일, 아니 3월 16일 날 바로 이 집에서 3.1 조천 만세운동 그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유학자 김시우 선생의 집터가 있던 금대 동산. 조천 만세운동의 결의를 다졌던 곳입니다. 이 김씨 비롯한 이런 조천의 유지들도 지금 서울에서 내지는 각 지방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지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아 우리도 뭔가 움직여야 하는데 하는 그런 마음만 있었지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조카 김장환이가 딱 독립선언문을 갖고 오니까 아 우리도 태극기도 만들고 해서 만세운동을 벌여야겠다라고 결정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3월 21일 날 바로 김시우 선생의 그 속이 날짜에 맞춰가지고 이때 많은 친척분들이 소상 여기 보러 올 거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아예 날짜를 3월 21일 날 만세운동을 벌이자. 14인 동지의 의지를 기억하며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인도도 독립운동 때문에 많은 고생했잖아요. 영국에서 독립받기 위해서. 그래서 들어보면서 약간 비교적인 일도 있고 또 인도의 간디 같은 그런 인물도 생각이 나고 많이 그렇죠. 그리고 아까 김해 김씨라는 것도 뭐 상관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집안 출신들이 그 구한말 조선 말기에 그 이 조천하고 화북이 제주도의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배가 많이 들어왔는데 상업에 손을 대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제가 이게 역사 시간에서 잠깐 봤는데 김해 김씨 그 김수로 왕의 그 무인이 그 허시 왕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왕비가 인도 분이에요. 인도 공주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그렇구나. 신기했었거든요. 김해 김씨 분들은 반고향이 인도입니다. 네. 이 김해 김씨. 아이고 어머님 인도 분이시네요. 네. 네네네. 조천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조천 김해 김씨. 그날의 단초가 되었던 김장환 선생의 생가를 찾아갑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면 이 집 소유주는 김시학. 그다음 그 아들인 김장환으로 이어지는 그분들이 살던 집입니다. 김장환 선생은 이 만세운동 참여한 다음에 8개월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돌아와서 살지 않고 나중에 징역살이 끝난 다음에 서울서 활동하는데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장환 이분이 남긴 제주도 기행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행문이 있는데 동아일보에서 민족적인 그런 그 신문이기 때문에 그런 기사도 쓰고 그다음 논설문도 쓰고 뭐 그런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이분이 그 일제강점기 마렵에 그 평양 사는 그 부인하고 두 번째 결혼을 해요. 해방 맞이한 다음에 그 산발선으로 분단돼버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와중에 제주도 내지 남한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독립의 불씨를 제주로 전했던 김장환 선생. 고향에서 목숨을 걸고 만세운동을 이끌었지만 후대의 평가는 냉정하기만 합니다. 독립유공자 신청할 때마다 매번 그것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지고 보면 김장환 선생하고 김시범 선생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주역입니다. 근데 두 분 다 김시범 선생도 조천면장 해방 후에 조천면장도 하고 이 최고가는 조천의 유지인데 만세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동했던 인물인데 이분도 독립유공자 계속 안 되다가 결국 작년에 됐습니다. 작년에. 나머지 다른 분들은 일찍 다 됐는데 김시범 선생은 뭐 사삼 사건 관련되었다. 이분도 48년 12월에 부인과 더불어 저 함덕 서우봉 거기 가서 이제 총살당해서 돌아가시거든요. 어찌 보면 맨 먼저 독립유공자가 되어야 할 분인데 이러저러한 이런 그 연유 때문에 유공자가 이 김장환 선생 아직도 유공자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들은 이념과 사상 아래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역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전에 여기 초가집 그 있었는데 야학당 자리입니다. 조천 만세운동이 그 이후에 제주도 항일운동, 독립운동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몽운동들도 벌어지고 민족의식을 길러야 하니까 민족의식을 길러야겠다는 이 청년 지식인들이 다양하게 많은 활동을 벌입니다. 다양한 이 조천 내의 청년들이 일반 그 제도적인 학교 말고 그 사람들이 많이 낮에는 노동하러 다니니까 그 밭일 나가고 물질 나가고 그럼 이 사람들 좀 계몽을 하려면 야학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야학당을 만들어요. 조천 만세운동의 뿌리 조천 야학당. 한글을 배우고 민족 정신을 일깨우느라 늦은 밤까지 불을 밝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겐 빛이 되어준 곳이죠. 그래서 이게 막 퍼져가니까 일본 경찰이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 야학 관련해서 여기 활동하던 교사 청년들을 잡아들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이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조천 만세운동.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퍼지던 미밋동산으로 향합니다. 미밋동산에서의 독립만세운동 이거를 기념해서 1991년도에 이 기념탑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미밋동산에서 보시게 되면 예전에 일주도로가 쭉 이렇게 옛날 그 한 길로 쭉 한질 쭉 길로 나가고 그래서 여기서 거의 뭐 200명 가까이가 모인 걸로 그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3.1운동은 어찌 보면 그 대표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다 그러긴 하지만 학생들이 거의 주도해 나간 제주도에서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 김시범을 비롯한 이 지역의 유지분들 그래도 나이들 보니까 30대, 20대입니다.
나이가 많아봤자 30대니까 딱 청년이죠. 청년하고 그 다음에 이 서당 생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켰구나. 그래서 3월 21일 날 여기 모여서 이제 만세하고 만세 부르고 저쪽으로 시위 행렬을 벌입니다. 그래서 5일장 거쳐가지고 사람들 규합하고 그 다음 비석거리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제 때는 아까 연북정 있죠. 연북정 그 자리가 경찰 주재소 자리입니다. 그래서 경찰 주재소 앞까지 막 그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조천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촌 사람들까지도 규합하자. 그리고 신촌 방향으로 나아가서 힘이 더 모아지면 아예 제주 성안으로 밀고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신촌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경찰에 제지를 받아서 거기서 진압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 사람이 이제 검거가 됩니다. 이때 김시범, 김장환 이런 대표급들은 다 검거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은 시위가 이제 없을 줄 알았더니 또 후속 인사들이 또 시위 행렬을 벌였던 22일. 함께 만세를 부르짖는 동지가 순사에게 끌려가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소리 높여 독립 의지를 불태웠죠. 그래서 이 중요한 장소에 또 박사님 설명도 듣고 하니까요. 또 100년 기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한번 만세하고 왕성회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만세 삼창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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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틀려 좀 크게 해주세요. 예, 한번 또 해볼까요?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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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예? 제주도 만세. 제주도 만세. 예. 인도도 만세. 인도도 만세. 오늘 공부 잘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까지 기행이 재밌었어요? 네. 그래도 박사님께서 여기 옆에 계시니까 조천 항일 운동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한마디 좀 정리해서 해주시면 은 예. 우리가 조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앉아계신 이 자리가 조천에 있는 항일 제주 항일기념관입니다. 제주도 전체 항일운동에서 가장 좀 선봉에 섰던 그런 분들이 배출된 곳이고 제주도의 항일 독립운동의 어찌 보면 효시격인 이 만세운동이 바로 이 조천에서 시작되었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여기서 배출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천이 제주도 전체 항일 독립운동의 좀 뭐랄까 중심 역할을 했다. 그런 면에서 이 장소가 여기에 있는 게 옳고 그뿐만 아니라 조천 지역의 항일운동 자체가 제주도를 전체 대변한다라고 해서 아예 항일기념관의 명칭을 제주라고 붙여야 당연하다. 이거 오히려 조천 사람들이 더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다들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그런 공간이 이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일본인들이 예전에 그 여기 독립운동가들을 체포에다가 조서를 쓰게 되는데 이 조서 작성을 했던 경찰이 남긴 기록인데 여기 보니까 이 양반이 전라남도 순사 당시 제주도가 전라남도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라남도 순사로서 제주도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데 원래 제주도는 1909년경부터 민족주의 및 배일 사상이 대두했다. 그 중에 이제 조천면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경찰이 내리고 있는데 머리는 조천이다. 1919년 조선 독립만세 소유 사건에 있어서도 조천이 발단이 되어서 전개가 되었고 이게 점차 제주도 전역에 만연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본 경찰의 그 이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이 조천 지역에 대한 평가가 이게 제주도 독립운동의 어떤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가 3.1운동이 100주년입니다.
일본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10여 년간 완전히 일본의 무단 통치 때문에 숨죽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내부에 우리 민족 내부의 에너지가 이에 어떻게 잘 모여졌는지 이런 10여 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거기에는 그 10여 년 동안에 교육을 받았던 새로운 일본식의 근대 교육이건 아니면 그 예전 서당 아니면 개량 서당이건 간에 국내에 있던 많은 근대식 교육기관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아무리 우리 한글과 우리 역사를 공부시키지 않고 그저 일본어나 공부시키고 그다음 일본식의 어떤 약간 의식을 넣으려고 했지만 거기 가르치는 사람들 모두가 일본인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사들 가운데는 우리 청년들, 조선인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런 근대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여러 그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청년 학생들 사이에서 이 민족의식과 근대의식이 이게 서서히 양성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10여 년의 과정 속에서 고종임금이 승하하게 되니까 고종임금이 일본인들의 독살당했다는 그런 소문도 널리 퍼지고 이와 같은 소문이 당시 우리 민족을 들끓어내게 만들었던 겁니다. 서울에는 학생들 중심으로 고종 승하 소식을 들어가지고 모여서 다 가서 거기 곡을 한다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과정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민족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뜻을 모아가지고 3월 1일에 독립 만세 운동을 벌이자 이런 그 계획을 하게 되었던 거지.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은 대한독립 만세로 가득 찼습니다. 수천 명이 함께 대한독립을 외치며 3.1운동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에서 한번 터지기 시작한 게 전국 각지로 특히 여기에 전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학생들이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도 김장환, 천안에는 유관순 이런 사람들이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3월 한 달, 그다음 그 다음 4월 달까지도 독립 만세 운동의 물결이 굽이쳐 갔던 것입니다. 거족적인 그런 민족 독립운동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남녀노소, 그다음 빈부의 차이, 계급의 차이 뭐 이런 거 불문하고 모두가 다 참여하는 누가 좀 머리가 좀 뛰어난 사람들만 참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일반 노동자들, 농민들도 대거 가담하는 그런 그 독립운동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3.1운동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은 예전까지의 그 의병투쟁이랄까 그다음에 단발적인 그 비밀결사 조직의 움직임들이 있고 그러긴 했지만 이렇게 크게 뿜어져 나왔던 3.1운동 과정에서 당시 지도자들이나 그다음 여기에 참여했던 일반 대중들이 독립을 우리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럼 독립된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할까라는 그런 지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국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민국을 만들자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백성이 왕이 아니고 이 피플, 인민이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민주공화정을 바라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게 결집이 되어서 결국 그해 바로 3.1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4월 11일 날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단을 파견하고 무력투쟁을 이어가는 등 독립운동을 총지휘했습니다. 3.1운동의 지향점은 이제 왕국을 청산하고 당연히 일본의 식민지 지배체제를 걷어낸 다음에 민국을 만들어내자는 그런 혁명적인 그런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이 조천 만세 운동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 이전에 1909년에 의병투쟁이 있었고 바로 1년 전에는 제주도 3대 항일운동 가운데 하나인 법정사 항일운동이 있었습니다. 아주 무력투쟁으로 강하게 전개됐는데 불교 승려들과 그 다음에 당시 태율교라는 선도교라는 민족 종교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일으킨 그런 무력 투쟁이었는데 왕정 체제를 다시 만들어내겠다라는 지향점이기 때문에 법정상인 운동도 민국 지향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1년 뒤에 조천의 엘리트들이 청년 그다음 서당 생도들이 주동해서 일으켰던 이 조천 만세 운동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민국 지향의 움직임으로 제주도에서 처음 일어났던 독립운동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거의 1920년대 이후에는 아주 활발한 그런 그 새로운 체제를 지향하는 청년 독립운동이 아주 조천 지역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 전역에 걸쳐가지고 넓게 활발하게 전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주도 전체 일제강점기의 독립투쟁에서 이 조천 만세 운동이 갖는 의미는 어찌 보면 새로운 민국지향의 독립운동으로서 그 효시를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또 더불어 조천이 왜 제주 성내 사람들이 학교도 많고 청년 학생들도 많고 지식인도 많았을 텐데 왜 거기에서 일어나지 않고 조천인가? 거기에는 조천이 갖는 이 제주도 근대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조천은 조선시대 화북과 더불어 제주도의 주요 관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그 문물들이 아주 바깥으로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주도는 1629년에 출입금지령 내려진 이후에 200여 년 동안 완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76년 개항되고 제주도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일본 어민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가 들어와가지고 이제순환도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그 많은 교역 물자들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조천 사람들이 이러한 상업 활동에 가장 먼저 손을 댔습니다. 성안에 있던 그 일반 유림들에 비해서 향교나 서원에 출입하던 그 양반 유림들에 비해서는 조금 그 당시로서는 뭐랄까 이 그 사회적인 지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관직에도 진출하고 오히려 새롭게 계량서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근대 교육을 오히려 주도해 나가는 움직임이 조천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신학문을 개척해 나갔던 신유림들이 많았던 동네가 조천입니다. 그러한 신흥유림, 신흥 그런 엘리트 가운데 대표적인 가문 사람들이 오늘 제가 답사하면서 말씀드렸던 조천 김씨 집안입니다. 바로 그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학 나가서 거기서 새로운 교육을 받았던 근대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인물 가운데 한 분이 김장환입니다. 물론 성안의 사람들 가운데도 서울에 유학을 가서 서울의 3.1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사람들이 보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신성여학교 일뢰 출신의 그 강평국, 그 다음 고수선, 최정숙과 같은 3.1운동의 경성여고보, 지금의 경기여고 전신인 경성여고보의 졸업반 학생이었던 이들이 서울에서의 3.1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바로 학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 조천 만세 운동에도 이게 직접 영향을 주었던 것이고 그 불길을 당겨낸 사람이 휘문고보 출신의 휘문고보를 다녔던 김장환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장환과 김시범으로 대표되는 조천 만세 운동 14인 동지회로 얘기되는 그런 사람들 모두가 이 조천이 갖는 상징성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모일 걸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박두규란 분이 이 판결문에 보면 그 교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교사라면 당시 조천에 무슨 공립학교가 있어야 하는데 조천의 공립학교는 1920년대에 생겼습니다. 그럼 어디 교사일까? 그래서 봤더니 이분이 당시 조천에 있었던 신명의숙, 신명사숙이라는 계량서당이 있었는데 거기 그 학교에 교사
였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있던 그 계량서당의 생도들을 이 만세운동에 참여시켰단 겁니다. 마을 주민하고 서당 생도들 200명이 참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월 21일에. 그래서 당시로서 200여 명이란 숫자가 뭐 여러분들 듣기에는 뭐 서울의 그 규모에 비해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는 느낌이 있는지 몰라도 이 조천이란 지역에서 200명이란 숫자는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생도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가지고 이 투쟁을 아주 활발하게 전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옆에 신촌 마을에도 영향 미쳤고 또 저 동쪽으로 함덕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함덕에서도 23일 날과 24일에 계속 그 시위가 전개되는. 그래서 처음에 그 주동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잡혀 들어갑니다. 3월 21일 날. 그래서 21일 날 하루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22, 23, 24일을 거쳐 가지고 그 주동자가 잡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또 주동자가 나타나 가지고 이끌고. 그리고 주민들이 주재소에 잡혀 들어간 주동자들을 석방하라고 그 연북정 앞에 또 몰려 들어가서 예. 주재소 앞에 가서는 예. 석방자 검속자들을 석방하라는 그 요구도 하고 이런 식의 가열찬 투쟁이 4일간에 걸쳐서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14인 그 이분들이 검거돼가지고 재판받아서 징역살이 했는데 이 14명의 동지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추록한 다음에 감옥에 있을 때 노역을 통해서 조금 벌었던 그 돈들 모아가지고 또 자기 개인 돈을 모아서 자금을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해나가는데 썼다고 하는데 그들이 만든 그 조직 이름이 동미회라고 14인 동지회 동미회라고 하는데 같을 동자 미자 썼는데 이 미자가 미미똥산 할 때 미자예요. 그래서 14인 동지회를 계속 지속해 나갔고 1920년대에 제주도에서 활발한 청년 운동 조직들이 생겨나갑니다. 제주 청년 연합회, 그다음 청년 동맹 이런 게 생겨나갈 때마다 여기에는 조천 청년회, 그다음 조천 청년 동맹 이런 조직들이 가장 먼저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조천 지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그 사람들이 조천 만세 운동에 주동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학생으로 참여했던 사람들까지도 1920년대에 여러 다양한 청년 계몽운동, 그다음 교육운동, 그다음 여러 가지 활발한 지역의 그런 운동들의 주역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천만세운동은 이 4일간의 운동으로 그냥 그친 게 아니고 제주도의 전체 항일독립운동의 어떤 그 촉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 항일 독립운동의 자취를 찾아 떠나는 탄라기행. 이번엔 해녀 항일운동의 역사 세와리로 향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옛날 세와리 오일장터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 오일장터가 세와리 그 해녀들의 항일 투쟁 때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여기서 연설들도 하고 당시 해녀조합의 이제 부당성에 대해서 서로 막 그 규탄하고 그러니까 일본인이 도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이 도사가 해녀조합 조합장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녀조합의 문제는 일본인 이 도사의 문제일 수 있고 일본 도사는 바로 제주도를 전체적으로 통치하던 사람이니까 해녀조합에 대한 투쟁이 곧바로 일본 통치에 대한 그런 그 싸움으로 그렇게 가게 되었던 겁니다. 일본 상인들의 수탈이 도화선이 되어 해녀들은 일본에 맞서기 시작합니다.
우춘화, 그다음 김홍련, 부덕량 이 세 분 그때 당시 해녀 아주 당시로서 젊었죠. 다들 20대 고순효 해녀하고 또 김계석이라고 이분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런 다섯 분이 주동을 서가지고 도사하고 담판을 해서 일본 요사가 하도 그냥 여기 거세게 몰아붙이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가 다 알아보고 내가 그 들어줄 게 있으면 들어주겠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일단은 일단 나게 되었던 겁니다. 육지에 살 때는 몰랐는데 제주 와서 강의 많이 들으면서 다니면서 알게 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육지도 왔다 갔다 하는데 육지 사람들한테 제가 많이 알리죠. 그러니까 제주의 여인들의 강한 걸 배워야 된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해녀들의 투쟁. 몇 가지 요구 조건이 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들었는데 1월 20일 넘어가니까 일본 경찰의 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근데 일본 경찰 당국이 이 청년 조직 운동가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좌 지역에 당시 항일운동 조직이었던 비밀결사 조직인데 혁우동맹이라는 조직을 발각을 해내. 1월 24일 날 이때 이 청년 운동가들을 이쪽 주재소로 검거해서 막 잡아들여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1월 24일 날 이 청년 운동가들 잡아간다고 해녀들이 다시 또 모여가지고 이때는 이 5.1장의 문제가 아니고 이 주재소 앞에 이 일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일본은 해녀 항일 운동을 빌미로 앞장섰던 해녀들, 이들을 가르치던 청년 지식인, 그리고 제주 항일 운동가까지 주도 세력을 모조리 잡아들입니다. 이때 해녀들 무려 뭐 50여 명 가까이가 이 1월 24일 날 시위 때문에 경찰에 검거가 되고 검거되었다가 그 가운데 세 명은 거의 뭐 석 달 이상 제주 경찰서 유치장으로까지 옮겨져서 거기서 수감 생활을 했고 두 사람은 숨어버리니까 검거를 피했습니다. 해녀 박물관 앞에 있는 제주 해녀 항일 운동 기념탑. 이곳에 기념탑을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여기는 딱 해녀 투쟁을 위해서 여기 이 지역 저 지역 오는 사람들이 모였던 1차 집결지. 여기서 모여가지고 때를 지어서 호미하고 비창 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행렬을 지어가지고 저 일주도로로 해서 아까 주재소까지. 주재소 바로 옆에가 5.1장이니까 5.1장이 거기가 이제 집결지니까 그쪽으로 향해서 쭉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녀들의 강인함은 전국 최대 규모의 여성 항일운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도 보통학교에 야학강습소를 따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학강습소 1회 졸업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다섯 명의 주역 있죠. 다 똑같은 1회 졸업생입니다. 제주 해녀 항일운동.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해녀 항일 투쟁이 1932년도 1월 달에 전개가 되었는데 1932년이라고 하면 이때 이런 가련한 해녀들이 이런 항일 투쟁을 전개했다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일본이 군국주의의 길로 들어서가지고 만주사변 또 얼마 없으면 중일전쟁으로 태평양전쟁으로 아주 전쟁의 광분에서 미쳐버리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식민지 통치도 1930년대 이후에 들어가면 아주 가혹하게 1910년대 무단통치 이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해녀들이 이런 투쟁에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가 그런 내용을 좀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해녀 어업조합이 왜 만들어졌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해녀 조합에 대한 반발로서 이게 터져나온 사건이니까 해녀 어업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가물질, 바깥물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9세기 말에 그 문호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일본 어민들이 제주도 어장을 침탈하러 많이 들어옵니다. 대마도 나가사키 어민들 중심으로 아예 뭐 잠수기선 타고 와서 그냥 산소 공급받으면서 먹으러 빼라 그러죠. 그냥 밑바닥 가서 전복도 막 긁어버리고 이런 제주도 어장이 갑자기 막 황폐화되어 버리는 그런 속에서 이 해녀나 어업인들의 불만이 막 고조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제주도 어장도 그렇지만 경상남도 어장의 그 해조를 그 주로 그 채취하려고 일본 해조상, 일본 상인들이 많이 경상남도 쪽으로 진출해 가는데 거기에 처음에는 일본의 해녀 그 아마라 그러죠. 일본의 아마들을 데리고 가서 채취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제주도 해녀를 고용해서 우뭇가살이나 감태 같은 거 이런 걸 채취를 시켜보니까 제주도 해녀들이 일본 아마들보다 일을 두 배나 더 해요. 또 임금은 싸게 줘도 되니까. 그래서 야 제주도 해녀들 일 시켜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수익을 올릴 수 있더라 해서 아예 제주도 해녀들을 계획적으로 고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19세기 말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세기 넘어서 일제강점기 들어와서는 아예 일본의 업자들이 그 뭐 제주도 와서 상주하면서 제주도 해녀들을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동네별로 묶어서 아예 그 모아가는 그런 그 사례로 이게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해녀들이 거의 뭐 1910년대 넘어갔을 때 뭐 3,000명에서 나중에 뭐 5,000명, 6,000명까지 물질 나가는 그런 식으로 출가물질이 아주 이게 발전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문제는 이 출가물질 나간 제주도 해녀들이 육지에 나갔을 때, 육지 여장에 나갔을 때 처음에는 그쪽에 있는 어민들하고 큰 갈등이 없었는데 나중에 제주도 해녀들이 따내는 우뭇가살이나 감태나 이런 게 돈이 되는 걸 그 정보를 들어가지고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 어민들이 제주도 출가물질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내라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보류라 그래요. 이버 그 어장에 들어간다라고 그 이보류를 둘러싸고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나간 해녀들은 우선은 일단 그 지역에 가서 지역 어민들에게 이버려도 내고 여러 가지 낼 건 다 내지만 거기 어업조합에 소속되는 건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해서 그건 안 하고 그럼 우리가 속해 있는 제주도 우리 해녀 출가물질 나온 해녀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그런 조합을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이 제주도 유지들 사이에 이게 의논이 돼가지고 1920년도에 제주도 해녀업조합을 조천 면장 지냈던 김태우나 그다음 몇몇 제주도 유지들이 해녀업조합을 제주도 당국에 행정당국에 건의를 해서 만들게 됩니다. 1920년도에 그 4월 달의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 때부터 이거는 그 행정당국에서 좀 도움을 줘야 한다고 해서 해녀업조합의 조합장을 일본인 도사가 직접 겸직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192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해녀조합에 대한 그런 그 뭐랄까 여론이 해녀들 사이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인 그 해조회사하고 이 해조회사가 자기네가 해녀조합 없으면 해녀들 관련된 걸 자기네가 다 마음대로 뜯어먹을 수 있는데 해녀조합이 가운데 끼어드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인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일본인 해조회사나 그 다음 일본 상인들이 야 이거 해녀조합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조합장이 일본인 도지사니까
이 도지사 쪽을 엄청나게 로비를 해서 해녀조합이 이게 해녀들 위한 조합이 아니고 일본인들 위한 조합으로 성격이 바뀌게끔 만들어버립니다. 1920년대 후반부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때 이미 제주도 내에서는 이 청년 사회운동이, 청년 항일운동이 아주 그 피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내에 청년 운동, 사회운동 조직이 여기저기에 비밀 조직으로 이게 넓게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바로 이 구좌면에 해녀들 중심으로 자체적인 해녀회를 만들어서 이 해녀조합의 부당성을 이거를 고발하고 이거를 시정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자치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좌면 일대, 하도리, 종달리 이런 일대에 해녀회가 마을마다, 자연 마을마다 다 생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녀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해녀 야학강 숲소 같은 데 다니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완전 무식하다고 아주 그냥 그 깔보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권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해녀들 내부에서도 야, 우리가 모르니까 이거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학강 숲소 가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밤에 가서 공부하는데 우리말도 배우고, 그 다음 산술도 배우고, 그 다음 특히 눈금 보는 것까지 가르쳤다고 그래요. 무게다는 걸 속여버리고 그러니까 저울 그 눈금 보는 방법도 배우고, 자기들이 그 직업인 아닙니까? 해녀도 우리도 당당한 내 자신의 몸뚱아리로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근로자다, 노동자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끔 하는 농민독본, 노동독본 같은 그런 책도 읽고 나름대로 이런 민족의식이랄까 계급의식이 딱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해녀조합은 계속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미 1929-30년도에 성산포에서 먼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성산포에서는 천초라고 해서 이게 우뭇가산입니다. 천초는 하늘이 내린 해초다 해서 천초라고 해요. 일제 때 일본이 공업화되면서 이 우무하고 감태가 최고의 의약품 재료, 화장품 재료, 그 다음 더 나가서 군수 공업품. 감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해조류 같지만 이거 말려가지고 태우면, 태운 가루 가지고 화약을 만들었어요. 일본이 군국주의의 길로 접어드는 1930년대에는 감태는 어디 가서는 다 증발해가지고 해녀들을 막 총동원시켜가지고 감태를 따내는데 막 혈안이 될 정도였습니다. 우무도 마찬가지고. 1920년대, 30년대에 우뭇가사리가 전복보다 30배나 비쌌다. 그렇게 돼. 제주도에 나는 우뭇가사리 양이 적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남도에 진출한 출가해녀들이 우뭇가사리 캐는데 총동원되었다시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산포에서 먼저 우뭇가사리 가격 책정을 해녀조합에서 하는데 지정가 가격을 딱 매겨버리는데 터무니없이 낮게 매겨버린 거예요. 이건 결국은 해녀조합이 이와 같은 걸 그냥 방치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지정가격 문제가 해녀조합에 대한 반발로 이 제주도 내에서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그 다음 1931년도에 가니까 이 하도리가 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31년도 12월 달에 12월 20날 이때는 전복이 이때 잡힐 때고 그런데 전복 지정가격을 너무 낮춰버린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해녀들이 해녀회 조직을 총동원해가지고 아예 발동기 선을 띄워서 부두로 들어가서 아예 읍내 들어가서 제주도 해녀업조합을 가서 직접 성토하겠다, 도사도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배짱 있게 배를 띄웠는데 그 배가 하필이면 풍랑을 맞아서 김녕 앞바다 갔다가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31년도 12월 20날 먼저 아예 그냥 다이렉트로 제주 읍내 가서 따지려고 했는데 그때는 일단 대표단을 꾸렸겠죠. 계속 문제는 안 풀리고 그러니까 32년도 이제 1월 달로 넘어와서 아예 5일장 날을 이용해서 여기 해녀들 많이 모이게 하고 그 다음 주민들과 더불어 시위를 하자. 그래서 1월 7일 그 다음 1월 12일에 걸친 그런 해녀 투쟁이 쭉 그
전개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2일에 대규모 집단적인 시위가 전개되고 다쿠치 도사한테 그 요구 조건 다 제시하고 다쿠치 도지사가 직접 자기 입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니까 일단 문제가 해결된 듯이 보였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청년 사회운동가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니까 해녀들이 그에 대한 반발로 아주 가열한, 아주 그냥 강하게 데모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결국은 1월 24일 날 그 청년 운동가들 잡아가는 것에 대한 반발로 그 경찰 주재소 앞에서 강력한 그 저항을 하다가 해녀들이 또 수십 명 잡혀 들어가게 되고 부춘호와 김홍련, 부덕량 이 세 분의 해녀는 제주경찰서 유치장에서 거의 석 달 가까이 수감되었다가 이분들은 그 미결수로 재판을 받지 않고 징역살인하지 않고 유치장에 있다가 석방돼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녀투쟁이 그저 그냥 우발적으로 터진 그런 그 자연발생적인 사건이 아니고 아주 계획적으로 해녀회라는 조직과 청년사회운동 조직이 서로 밀접하게 서로 조직적으로 연결되어서 터져나온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해녀투쟁은 해녀들의 경제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도의 투쟁이지 이걸 항일민족 그 투쟁으로 볼 수 있느냐 할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해녀들이 항일민족의식을 직접 야학을 통해서 키웠다. 민족의식을 직접 길러냈다. 그럼 해녀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또 그런 항일의 그 의지를 키웠다. 그 다음 청년 그 운동조직가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한 민족운동에 대한 그 의지를 다졌다. 이런 서로 연관되는 모든 것을 따져보면 그리고 또한 그 이 해녀투쟁의 그 타겟가 바로 일본인 도사, 제주도를 통치하고 있던 일본인 도사가 그 해녀조합장을 겸직하고 있었고 이 해녀조합의 일본 해주회사나 일본 상인들과 같은 이런 그 일본의 결탁된 세력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합에 대한 거부투쟁 이것은 결국은 항일투쟁으로 충분히 그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결론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했던 현상호라는 분이 하도 출신인데 이 양반이 해녀투쟁 후에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일본에서 1950년대에 해녀투쟁의 사실이란 그 기록을 남겼는데 이분이 쓴 해녀투쟁의 사실에 보면 거의 연 인원 이 해녀투쟁에 참여했던 아주 작은 규모의 어떤 그 회의까지도 다 포함해서 참여 인원이 거의 17,000명 가까이 된다. 가장 많았던 때가 아마 1월 12일 날 그 투쟁 때 1,000명 이상이 모였던 때가 가장 많았던 때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까지 다 포함해서 큰 규모, 작은 규모의 그 시위, 집회 시위까지 다 합치면 거의 230회 정도 된다. 이런 우리 그 민족의 그 항일 투쟁의 전체 역사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일으킨 운동이 과연 있겠는가? 원산 총파업 때 여공들이 그 노동 투쟁을 좀 했습니다. 뭐 하지만 해녀들과 같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투쟁한 사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녀들도 어업인이라고 봤을 때 우리 항일투쟁의 역사에서 어민들이 참여한 이런 항일투쟁이 어찌 보면 이 해녀투쟁이 유일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소작농민들이나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투쟁은 많이 보이는데 생산 근로자 가운데에서 이 어업인들이 일으킨 투쟁으로는 해녀투쟁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 이 해녀 세 사람도 독립유공자가 되었고 여기에 청년 조직 운동가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또한 독립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 해녀투쟁에 가담했던 사람들 너무나 많은 그 해녀들의 그 이름들도 보이고 그 다음 청년들도 많이 가담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전부 그 수영 기록도 남아 있고 그 신문 자료도 남아 있고 한데 좀 추가적인 독립유공자 선정을 통해서 이 해녀투쟁의 어떤 그 명예와 가치를 좀 더 우리가 잘 좀 회복해야 할 그런 과제가 지금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해녀투쟁 주역 가운데 지금 빠져있는 검거를 오히려 당하지 않아서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김계석, 그 다음 고순효 이 두 분에 대한 유공자거든 그 이 서운 작업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해녀투쟁 전반에 대한 좀 뭔가 학술적인 조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후대의 교육과 교훈을 위한 그런 작업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매우 유익하고 제가 몰랐던 제주도의 그 해녀들의 활동들을 알게 돼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은 비단 일본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우리 역사를 확실히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아이에게도 확실한 역사관을 심어주고 싶었는데 오늘 기행해서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2019년 첫 밤낮 기행을 여러분 또 재미있었나요?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무조건 많은 분들의 노력 때문에 어려운 독립을 얻었지만은 역사를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죠? 예. 네. 다 같이 외쳐볼까요? 최주항일운동 기억하자!